안녕하세요. 무주 반딧불 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일찍 여러분들께 버섯 시대도 정보도 주고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너무 구독자님도 많이 오시고 많이 바빠서 시세를 일찍 못 올렸습니다. 조금 늦지만 그래도 반딧불 시장에 버섯 시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세를 알려드리기 전에 현재 지금 무주는 14일째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능이도 다 끝났고 송이 지금 조금씩 일부 나오고 하고 이제 좀 많이 나올 때 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장한 거 좀 팔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최상급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품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능이하고 송이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알밤을 다 팔아? 채소는 안 팔고? 능이는 형수 지금 얼마 받아? 17만원이요. 송이는요? 송이는 35만원이요. 요게? 네. 송이 요게 35만원입니다. 1kg. 능이는 1kg 17만원. 지금 거의 버섯이 전부 끝이 나가지고 상품이 그리 좋지도 않는데 가격이 매우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얼마 버는데? 5만원 맞죠? 아까 6만원 받았는데. 5만원. 5만원? 응. 뭔데 이 고기 이름이?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입니다, 쏘가리. 한 묶음에 5만원이라고 그럽니다. 아, 6만원 팔았습니다. 네, 무지 오시면 아주 싸게 배도 다 따가지고 정리 잘 해놨습니다. 쏘가리 매운탕에 떼주 한잔 하시면 아주 좋세요. 가슬기는 여전 없이 잡아왔거네. 아, 좀 잡아서. 한 공기 얼마인데? 만원? 비싸서 안 사지? 아니 싸서 안 사. 아, 뭘 팔아 팔기. 아따, 우리 어머니들 그냥 나란히 앉아갖고 열심히 까시네. 마수도 안 했어? 지금까지? 아니, 글쎄, 안 되니, 왜,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따 마술을 해야 되나? 아, 우리 버섯 아줌씨. 어이구! 뭔 쌀이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대요? 예? 이거 키를 얼마씩 받아? 4만원. 가격 좋네. 아주 좋고. 말른 거 아니요? 네? 말랐잖아. 뭐가? 쌀이고. 안 말랐어. 안 말랐어? 네. 싱싱해. 아. 송이는 이게 몇 그램이요? 송이? 네. 700g. 700g? 얼마 받아? 20만원. 응? 20만원. 20만원. 능이는? 능이 그냥 막 15만원부터 있어요. 15만원? 만 파시오. 이거 꽃송이 벌써 이렇게 말리대요? 송이?
내가 먹으려고. 고기 볶아 먹어? 이야. 이렇게 큰 땅 아직도. 이 아줌마 무슨 뭐 버섯은 안 팔고 무슨 자두만 이렇게 판디야? 아니요, 오늘 너무 딱 이랬는데. 와,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는 얼마에 파는데? 우리 저집거 있대. 그 키다리 아저씨가 사다 놨는데 여기다 갖다 맡길 거야. 키다리 아저씨. 얼마 팔으랴? 4만 원 주고 샀대야 저집거. 저집거 4만 원 주고 사. 저 집에서 4만 원 주고 샀대야? 아씨. 진짜 좋네 쌀이 버섯. 야 이거 참쌀이네 참쌀이. 송이는 얼마짜리래요? 우리가 제일 비싸 시장에서. 얼마인데? 40? 진짜로 제일 비싸네. 진짜요? 예. 네. 아, 딱 하나 났는데 40만 원. 그래도 돈이 많아야 돼요. 아, 40만 원짜리 되겠네. 꼭 먹어요, 먹을 사람. 예. 아니, 버섯 아줌마가 버섯은 안 팔고 무슨 송이 딱 한 세트 놓고 있네? 이건 얼마짜리인데? 30만 원? 아, 버섯이 언제 도착한대 그래? 고동? 많이 파십시오. 아. 아, 새벽개미 치면 돼. 새벽, 새벽개미. 그럼 다 나와. 아, 저희 채널은 새벽개미입니다. 새벽개미 치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할머니들 밥만 열심히 주워왔구만. 한 바가지 밥 얼마 받는데? 만 원? 밤 한 바가지 얼마요? 조금만 줘요. 얼마? 7천원만 줘요. 7천원만? 버섯에 버짜도 없어, 이런 산에 가면? 아유, 그, 참쌀이 버섯 저기 막 엄청 큰 거 있더니 어디로 갔어? 몰라. 노루궁뎅이. 와, 좋다. 이거 얼마 받는 겨? 이거 15만원 받아야지. 아, 좋네. 어? 몇 그램 나가? 이거 1kg 나가던 거 그냥 놨더니 좀 바람이 빠져. 좋네. 순장 너무 끝내지 못네. 저울에도 올려와 주세요. 몇 키로? 3키로. 집밥이요? 집밥? 응. 산밥이 아니고? 집밥. 대추는 왜 크고 작고 막 지마냥 생겼어? 대추가 크고 작고 지마냥이지. 겁나게 맛있어. 근데. 아, 종자가 다 틀린 거구만. 달아. 달아. 어지 내가 겁나게 달아대 대추는. 겁나게 달아버려? 많이 파십시오. 오늘 버섯은 상품은 없습니다. 아주 형편없는데 뭐 17만원 이렇게 팝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시고 아는 분들이 와있어. 너무 바빠서 촬영이 늦었습니다. 제 상품으로만 17만원씩 이렇게 나오고 송이도 가장 이 시장에서 싸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개수도 적고 키로수도 아주 좋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좋은 산약초 약초도 들고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그럼 한번 일부 남은 제 매장 가서 송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그런데 이 가뭄에 저런 소리를 어디 와서 닦아?
자, 이제 싹 돌고 재매장으로 왔습니다. 매장은 재매장은 이 반딧불 건강 신약초입니다. 오늘 유튜브 무진장 유튜버가 오늘 간에 갔는데 저하고 인터뷰하고 이러고 웃으면서 판매했습니다. 송이는 제 매장에서 최상급 제일 좋은 거 17만원씩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다 판매하고 지금 이제 일부 송이만 남았습니다. 송이 1등급 이것이 1등급입니다. 1등급 이것이 현재 40만원 얘기하고 요게 이제 2등급으로 들어가서 35. 이게 막 먹는 거 핀 거하고 안 핀 거 잔잔한 거하고 해서 25. 요것이 송이가 다 떨어지게 되면 나오는 북두덕입니다. 1.5kg 6만원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 없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아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래 좀 따고 갔는데 아주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음 장에는 최고 좋은 능이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아주 그 산속을 다 헤매면서 하나하나 모아서 따기 때문에 기존의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가 12일, 13일차 나서 산에서 거의 건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품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선풍기로 해서 능이를 일부러 이렇게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어느 정도 건조되면 요걸 포장해가지고 겨울에 팔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쪽에 탁 들어가서 요것도 등입니다. 요것도 등인데 제가 정신이 깜빡깜빡해갖고 냉장고에 넣지 않고 가게다 놔두고 그 이틀 나왔더니 능이가 확 주저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렸습니다. 뭐 차용도나 또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이를 사게 되면 손질을 꼭 요렇게 하십시오. 요렇게 요 정도 잘라가지고 이 선풍기 바람에 30분이나 40분 정도 날리신 다음에 먹을만치 썩 냉동에다 집어입시오. 갖고 그걸 먹어 드십시오. 그리고 꼭 한번 데치실 때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 살짝 삶아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능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요것을 한번 데치면 흙을 좀 깨끗이 닦기 주고 다듬은 거지만 그 다음에 요것을 물은 이렇게 1시간 정도 되면 해금이 가라앉습니다. 그 물을 닭백숙 할 때나 요리할 때 그 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능이는 요렇게 하고 다듬어서 먹을만치 삶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모르시는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아서 보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요렇게 쫙쫙 썰어가지고 바람에 날린다든가 아니면 그늘에 1시간, 2시간 정도 펴놓는다든가 이러면 아주 깨끗합니다. 요렇게 깨끗하게 보관하시다가 겨울에 드십시오. 그리고 제 배당 일부 받겠지만 이 산뚜라지 아까 무진장 유튜브 하시는 분이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찍었는데 산뚜라지 이게 5천만원짜리서부터 4천, 3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잔대, 특대, 잔대 엄청 큰 있고 하수 키로급. 다음에 이제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한테 이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라지 진액, 홍삼 진액 아주 저렴하게 팝니다. 그리고 도라지 말린 거, 홍삼 말린 거 말려가지고 절인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혹시 드시고 싶은 사람 있다면 이런 거 아주 홍보용으로 파니까 아주 싸게 제가 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능이 같은 경우 오래 드시는 분들은 비싼 거 절대 아닙니다.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다음 제 깨끗하고 또 밑에 털도 없고 그래서 상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1kg 썩 드시는 사람보다 양이 한 6, 7개, 8개는 많습니다. 그래서 1.5kg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능이값이 현재 오늘 장에 아주 안 좋은 거 B급, C급도 17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20만원 호가 갑니다. 일부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최고 A급으로 해서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능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시고
능이 잘 건조하시고 꼭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꼭 하십시오. 밑이 다듬어서 썰어서 선풍기 바람에 30분 아니면 그늘에서 1시간 반, 2시간 갖고 먹을 만한 채썩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드십시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알림종을 누르시면 제가 산행이나 정보 같은 거 많이 올려드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꼭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 알림 좀 꼭 누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